코로나19 때문에 취미 발굴하다 지친 막둥이. 집 밖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집 안에서 할 만한 취미를 찾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평소 못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돼서 신이 났었습니다. 1일차, 아싸 오늘은 쿠키 만들기. 5일차, 오늘은 명화 그리기. 11차, 오늘은 비즈 공예 한 달. 아, 오늘은 칼림바 연주. 칼림바. 이쯤 되니 도저히 안 되겠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나 이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나는 쌍수, 배추, 고추 안 키우면 채소가 없다. 뜨개질도 덧질 게 없어서 수세미까지 떴다니까? 하다하다 이젠 프랑스 자수까지 배우는 중이. 이 정도면 취미를 즐기는 게 아니라 발굴해내는 수준 아니냐?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지갑은 계속 얇아지고 미치겠다. 진짜 너무 우울해. 이게 말로만 듣던 코로나 부른가? 야, 철이는 갑자기 주식을 시작해서 하루 치킨값 버는 재미가 쏠쏠하대. 맞아, 요즘 주식 시작한 애들 많더라.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며? 근데 너 주식할 돈은 있냐?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뼈 때리지 마라 진짜. 저 진짜 웬만한 집콕 취미생활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고메즈 언니 오빠들은 코시국의 여가시간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나도 궁금하다. 아니 시즌3 스타트를 이렇게 간다고요? 굉장한 성우분들과 배우분들을 섭외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연을 누가 봐도 작가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아, 일단 또 사연을 들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원석이 오빠가 그게 제일 심했을 것 같은 게 공연을 중단하고 연말도 막 행사 너무 많고 그럴 때인데 다 못 하셨잖아요. 돌아오면 진짜 나는 거의 매주 공연을 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아예 그게 사라지니까 처음에 나도 좀 체력도 충전하고 몸도 좀 만들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 코로나 풀렸나 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지금 막둥이랑 똑같은 게 SNS에 이제 스토리를 제가 보잖아요. 지인들이 올리면 퍼즐 맞추기 재밌다 막 이러면서 올라오다가 컬러링북 너무 재밌다 크크크 새로운 취미가 쌓여가는 중 그러다 갑자기 요리하는 사진을 막 올리더니 나중에는 뜨개질 맞아 마지막에는 다 있나 봐. 이거 뭐냐 두두두두두두두 아 미싱 재봉 재봉까지 재봉. 하다가 제가 이제 연락했어요. 그렇게 할 게 없냐 그랬더니 아 나 진짜 미친 거 같아 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한 번에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조금 오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 평소에 활동이 많고 나가서 막 놀고 이래 버릇하던 사람들 그게 더 심하게 오는 거 같아. 그래도 어쨌든 막둥이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근황까지 물어봐줘서 너무 좋네요. 나 진짜 솔직히 너무 오래 쉬어서 고메즈로는 안 불러줄 줄 알고 되게 조마조마 했는데 항상 내가 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고메즈 다시 보고 싶다는 게 늘 있었다? 그래서 좀 감동적이었어. 네, 다들 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좀. 나는 이제 쉬는 동안에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솔직히 나는 좀 평온을 느끼긴 했어. 아 진짜? 왜냐면 원래도 나가는 게 싫고 모임이 생기면 자꾸 안 나가야 되는 핑계를 대야 되고 이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자리까지도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우리 쉬는 동안에 다들 열심히 한 게 딘딘이도 난리 났잖아. 딘딘이 형 완전 아 얘기하지 말라 하지 말자. 아, 딘딘이 뭐가 난리났어? 뭐가 난리났어? 아 상 받고 아, 상 받았어? 연말에 이제 우수상 K본부에서 또 주셨습니다. 1번 1 꼬마 메이트 너무 비슷하죠 리듬이. 우리 1번 1이 먼저긴 하다. 아, 우리 랜다. 우리 야 와. 우리 공항 메이트는 야, 일로 와. 달라요. 꼬마 메이트 1번 2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글자 수가 비슷하네. 달라요. 아니 형은 어떻게 지냈어요 원석이 형? 말이 안 되잖아. 신곡 나왔어. 네. 오랜만에. 맞아 맞아. 우리는 사실 소식을 좀 미리 전에 접해서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인화 씨랑 또 같이 했더라고요. 야, 갑자기 김인화 씨라 그래. 갑자기 거리감 확 느껴지네. 아, 진짜 이런 식이야? 인터뷰 톤이다 지금. 오랜만에 보잖아요. 아무튼 두 분이서 같이 해가지고. 그래. 인화가 가사를 써줬고 또 너무 좋아하는 윤상 선배님이 맞아. 노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헤이즈 씨가 피처링해 주셔가지고 와. 고메 출신이 무려 셋이야. 와. 어, 헤이즈도. 헤이즈가 고메 출신? 엄브리티 랩스타 출신 아니었어? 아 무슨 소리야. 아, 다 우리가 출신, 나은 스타일이야. 아, 그래? 너 폴킴 너 고막메이트 다녀와서부터 음원 건달된 거 못 봤어? 아 우리가 키운 거야? 야 자이언티 봐. 지금 이렇게 섭외하기 어려워. 그래 신승훈 형도 우리가 키웠잖아. 크고 싶으면 연락해. 세훈이 진짜 몰라.
우리랑 연락을 안 하니까. 연락이 우리는 솔직히 계속 연락을 했잖아. 근데 우리 단톡방에서 세훈이는 항상 한 하루쯤은 지나야지 답이 오고. 그냥 읽고 씹을 때도 있고. 핸드폰이 없는 건 아니지. 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 야 그럼 넌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하는 거냐. 어떻게 대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 정도면은. 아니 뭐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저는 일단 이제 정규 1집 가수가 됐고 개인적인 좀 어. 공부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좀 공부? 일렉 기타를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여러 가지 언어적인 관심이 언어? 있어서. 그 얼마 전에 뭐 인터뷰 보니까 무슨 5개국어 한다고. 아 진짜로? 아니 하고 싶다고. 근데 목표는 또 크게 잡아야 되니까. 근데 아직 5개국... 한국어만 하거든요. 뭐뭐 한 한국어. 그걸 아직 안 정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야 내 꿈은 18개국어다. 뭐 하고 싶은데. 일단 영어부터. 어, what's up? I'm good. Oh. You good? Yeah, you good. 뭐? 아 뭐? You? You good. You 임마 you? 눈썹까지 저렇게 되어. You? 눈썹이 더 이쁘다. 야 너 눈썹 화가 났어. 아 눈썹을 잘못 그렸어. 눈썹을 잘못 그렸어. 아 앵그리 모드 됐어 눈썹이. 또 세훈이 또 뭐 했어? 최근에 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또? 그림. 그림?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알아. 외계 상형 문자처럼 그리잖아. 연필로 좀 이렇게 뭐 소묘로 해가지고. 아 그걸 하고 있다고요? 집에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네. 한번 그려봐봐. 깜짝 놀랄 텐데.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 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동안에 그럼. 제가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대화들 나누고 계슈유. 알았어. 야 너 편하게 방송한다. 넌 야 아니 보지 마. 예술품을 야. 그리는 거니? 어 야 잘 그리 어 그림이 늘었네. 이야. 야 이렇게 멋있게 그려줄 필요도 없잖아. 어때요? 야 진짜 형 좋아하네 세훈이가. 어. 솔직히 객관적으로 어때? 객관적 여러분 어때?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똑같아. 완전 닮았다. 닮았대. 똑같. 형 진짜 근데 그 최선의 노력은 다한 거 알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겠죠.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세훈아 왜 이렇게 아니, 많이 그림을 많아. 그래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뭔지 알죠? 야 수능이구나. 아 눈물 나. 나도 그릴래 나도. 어. 다 얘기들 하고 있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둥이가 주식 얘기를 좀 했었거든.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더라고. 와 형 난리예요 난리. 식당 가면은 옆에서 뭐 주식 엘리베이터 타면은 주식 얘기 맞아, 다. 맞아 다 그래.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빠져있는 게 딘딘 형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나? 수많은 실패와 공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근데 딘딘은 주식시장에 용어로 등장했어요 오빠. 아 진짜? 딘딘 했다 하면 폭망했을 때 그랬어. 아니야 단타 단타로 약간 도박성으로 하는 사람들 딘딘 했다. 예전에는 대본 리딩 할 때 들어가서 대본 리딩 끝나고 팔았잖아. 내가 너 보여줬잖아. 아 맞아 맞아. 야, 아 진짜? 야 세훈아 봐라 지금 들어간다. 리딩 끝. 바치 팔았지. 먹었잖아. 아, 먹었잖아. 걱정돼, 촬영 들어간다. 너 나오나 빼 그냥. 아씨 장마 가면네 씨. 그럼 하루 못 끼는 거야. 아니 근데 딘딘 형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다 싶다 그러면 그날 좀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어. 맞았어. 그러니까 하루의 컨디션이 모두 다 그 주식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식쟁이들은 확실히 이것도... 컨디션이 달라.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진짜 표본이 되어주는 면에서 딘딘이 훌륭한 건 있어. 나는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우량주를 사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 어, 한 10년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고 다행히 주식은 그런 성향이라면 해볼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 이게 좋대.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내 소신과 줏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좋아졌네 딘딘 상태. 주식이 성격에 따라서 벌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포장이라는 데를 박스 하는 데래. 그래서 어? 그 혹시 무슨 좋은 일이 나중에 있다는 그때부터 설이 있었거든 나스닥.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50만 원치 사봤다? 엊그저께 막 그 뉴스 났을 때 딱 봤더니 120%가 올라요. 와 60몇만 원 50만 원 60만 원 벌었어 내가. 대박을 나는 한 거잖아. 50만 원밖에 안 났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거야. 드는 거야. 아우 내 전 재산 끌어다 넣었으면 내가 포멀메이트 앉아가지고 안 이러고 있어. 내가 이러니까 하는 거야. 물론 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다 내 5천 원 넣었으면 그렇게 다 안 된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들어가. 더 들어가. 그럼 이제 빵이 막 내려가는 거야. 난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요. 형은 내가 볼 때 패가망신상이야. 그리고 나도 그림을 배워야 될 것 같아. 왜요? 딘딘이 그리기가 어렵네. 딘딘이 형 그렸어요?
은디랑 너를 그렸는데 진짜 왜요? 야 이거 약간 문따주 느낌 나잖아 지금. 와 진짜 형편없다. 뭔가 나는 세훈이가 하면 되게 야무지게 잘할 것 같아. 잘할 거야. 아, 저요? 어. 하게 된다면은 딘딘 형처럼만 안 하면 맞아! 옆에서 너무 좋은 교육이 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침 9시부터 3시 반 미장은 11시 반부터 5시 아. 라디오 생방 내내 보는 거야.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의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주식에도 순기능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대출 받아서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아 맞아. 대출 받아서 하는 건 진짜 절대. 위험해. 그 일확천금 노리고 하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 야, 일확천금 아직도 노려. 뭐, 항상 근데 안경알이 파래. 나 지금 하얀가를 하나 치고 있는 알이 없어요. 그래서 알이 비치더라고 파랑색이. 그래서 없어요 알이. 그냥 저금만 해놓는 게 최고인 거는 사실은 아닌 시대이다 맞아. 보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는 지금 시간 있을 때 괜찮을 것 같고 가장 추천하는 거는 운동이야. 행운이나 기회라는 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섬광처럼 딱 하고 꽂혀서 오는 게 아니라 아홉 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그게 잡혀지면 그게 행운인데 그 열 번의 노출이 중요하다는 거지. 단순히 뭐 근육이 많아지고 튼튼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성취감에 노출이 될 때마다 자신감이 이제 계속 높아질 그치, 수밖에 그치. 없잖아. 운동을 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어지고 내가 어떤 변수 앞에서 노출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야. 어떤 덤불에 행운이 있을지 모르잖아.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닐 수 있게끔 사람을 좀 바꿔놓는 것 같아. 라디오에 사연이 왔었던 건데 코로나가 오면서 태어나서 절대 해보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해보고 나서 느낀 건 내가 찾지 못한 재능이 있다는 거. 맞았어. 안 좋게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고 오히려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좀 다른 거를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를 찾아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또 막둥이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요즘에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있대요.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이 뭐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의 스케줄적인 일적인 걸 하기 전에 본인을 위한 시간 있죠.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 눈 뜨면은 글씨 아무인 이러고 책을 읽으라고? 뭐야? 아주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걸 이부 자리를 정리하는 거. 그것도 좋아. 아주 소소한 거지만 성취감을 바로 일어나자마자 맞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증으로 빠지고 우울증으로 번지는 건데 코로나지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에 집중을 하래. 작은 거 하나. 맞아, 맞아. 그게 예를 들어 정말 이불을 개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버리는 게 치료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더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도 처음이잖아. 나 조카가 태어났는데 못 봐. 왜? 그랬어. 이탈리아에 있어서. 아! 말이 안 되잖아. 정말 말이 안 되는 와, 시국이어서 우리 다 같이 견디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잘나 보여서 우뚝 올려본 그 별들이 이미 사라진 채로 t t t t t
이상 이름도 체온도 입술도 별 수 없었어 설렘 뒤에 텅 빈 시간은 특별하지 못한 걸 인정하기 싫은데 참 고마웠다고 다 삼킨 순간들 끝내기엔 아쉽고 머물 이유도 없는 초라한 틈에선 두 사람 무슨 말을 할까 누가 먼저 말할까 어쩌면 모든 게 계절 탓은 아닐까 너도 느끼는 걸 모를 리 없는 슬픈 우리 말이 안 되잖아 어울리질 않잖아 우리와 이별을 한 줄에 쓴다는 게 깜빡이던 변 하나가 보이지 않아 애틋했던 이름도 체온도 입술도 결국 서로를 떠올리겠지 다른 사랑하기 쉽지 않겠지 많이 그리워하고 실컷 울어보기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않아. 우리와 이별을 한 줄에 쓴다는 게 어쩌면 오래죠 끝나버린 얘기 아무리 애써 이어봐도 말이 안 되잖아 설득력이 없잖아 우리와 이별을 앞뒤가 보아도 멀어져 가잖아 말이 안 되잖아 빛을 잃은 새벽 따윈에서 보아도 사라져 가잖아